네. 아무튼 펀치님 좀 쉬도록 저희들이 일단 저는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서울의 청자 여러분, 미디어펀치 청자 여러분, 안일TV 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펀치님이 지금까지 버텼고, 그러나 너무 오래 버텼기 때문에 오늘 좀 이따 이명주 기자님이랑 함께 녹색병원으로 저희들이 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제 덜 미안하고 덜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펀치님도 아까 가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어디 우리 원양TV님? 예, 이명주 기자님 오실 때. 야, 그러면 좀 더 앉아 있는데 발언은 우리 펀치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쉬셔야 돼요. 예. 지금 말할 때 에너지가 또 빠져나가면 장기에 또 추가적인 손상이나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앉아 계시게. 네. 뭐 잠깐 누워 계셔도 되고요. 예, 사실은. 예. 예. 여기 미디어펀치님, 정경인 교수님 하면 덕후 단식 4일차로 마무리 짓고요. 아, 원래는 12시 반에 정도로 후송 가려고 그랬는데 만에 하나 그래도 오늘 타면 소식 듣고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열렸는데 더 악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은 사면 소식은 병원에서 국민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4일 동안 단식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으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하시고 준비 없이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 14일이 지났네요. 사실 제가 단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명수 기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단식을 시작할 수 있었고 14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명수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뭐 매일매일 고마움 표시하지 않았지만 지금 옆에 이렇게 든든하게 있는 정말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데 형 같은 우리 이명수 기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제가 단식을 진단하면서 시청자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잠시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좀 송구스럽다, 죄송하다 이 말씀밖에 사실은 드릴 게 없어요. 여기 있으면서 제가 조금 더 버텨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정경심 교수 그리고 김경수 지사 이 사면에 정말 희망적인 소식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여기서 전해드리지 못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뭐라고 매일매일 건강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단식 중단하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 보면서 정말 제가 힘이 많이 됐고 또 위로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14일 동안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제가 힘이 안 든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배고픈 뭔가의 싸움, 그리고 예,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걷지도 못했는데 그런 또 힘든 상황과의 싸움, 허리도 많이 아팠고 뭐 두통도 찾아왔고 지금은 위가 쪼그라들었는지 조금 뭐 심장도 좀 두근두근거리고 위도 좀 아픈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응원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더 힘을 냈었던 이유는 우리 정경심 교수 사면을 이렇게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족분들이 바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대통령님께 지근거리에서 매일매일 더 크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책임감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의연한 척 했지만 힘 안 드는 척 했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맛있는 거 좀 뒤에 가서 먹고 초콜릿도 좀 먹고 밥도 먹고 보이는 데서만 단식하지 왜 그렇게 무식하게 단식을 하냐, 왜 물만 먹고 효소만 조금 먹고 그렇게 단식을 하냐, 정말 그러지 말아라, 너 몸 해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저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고 네,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하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네, 미디어 펀치 박PD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어요. 하여튼 제 목소리가 얼마나 전달됐는지 우리 미디어 펀치 가족분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위대한 나라 만들어주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네, 그 부분은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우리 조국 장관에게 빚이 있다 조국 가족에게 빚이 있다 하셨던 것처럼 미안하다 안타깝다 하신 것처럼 오늘 늦어도 네, 내일 중으로는 꼭 우리 정겸신 교수님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가족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이명수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우리 유튜버들 응원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고 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나 또 제가 우리 이명수 기자가 지금 제 건강 걱정을 너무 해요. 병원에 빨리 가자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정말 좋은 소식이 들리면 제 소식도 전달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정겸신 교수 사면의 그 소식 방송을 키면서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순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크나크게 정말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정겸신 교수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저기 지역의 변방에 작은 유튜버고 네, 하여튼 제 목소리를 조그맣게 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또 많이 힘주셔서 제가 작은 유튜버지만 건강 회복해서 여러분들의 응원을 다 받고 이후에 우리 이명수 기자와 함께 저 국민 분노 유발자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자 대한민국을 다 틀어먹으려고 지금 작전 중인 자 부패 비리 범죄들과 범죄자들과 손잡고 있는 자 한 방에 보내기 위해서 정말 끝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제 옆에 이명수 기자가 있어서 힘이 많이 됐고 저도 이명수 기자에게 정말 앞으로 힘이 되줄 수 있는 예, 든든한 선배로 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제가 시민활동하면서 단식 옆에서 많이 도움을 많이 케어 같은 걸 많이 해봤는데요. 이번 단식처럼 좀 외로운 단식장은 제가 처음 보고 이번에 좀 저기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네. 단식은 여기까지 종료하고요. 지금 뭐 사면 대상자들 명단 나오는데 전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정경윤 교수님만 저기서 타살 보복으로 이게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요. 빨리 사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한 말씀 드리고 제가 대통령님께 한 말씀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고마워서 조금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나라에서 살게 돼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엄지척하는 문화강국, 방역강국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정규직 19만 명 정규직화 시켜 주셔서 안정된 일자리 만들어 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셨고 돈 걱정 없이 노인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게 해 주셔서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케어로 가난하고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서민들 안정되게 치료받게 해 주셔서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14일째 단식한 이유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조국 가족에게 마음에 빚이 있다, 미안하다, 안타깝다 말씀 주셔서 그 마음의 빚 정겸심 교수 사면으로 갚아주십사 부탁드리려고 14일 동안 단식했습니다. 저 파렴치한 정치검찰, 공작검찰, 깡패검찰의 대한민국 최대 희생양 피해자 정겸심 교수를 제발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14일 동안 단식했습니다. 없는 죄 더 씌워서 검찰개혁 막으려고 조국 장관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심으로 한 가족을 멸문지와 도륙한 헌정유린 검찰 구태타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개혁하려다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입니다. 정겸심 교수님은 한시도 버티기 힘든 건강 상태로 2년 동안 옥에 차디찬 옥에 갇혀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결자 해지 부탁드립니다. 정겸심 교수를 남편 조국 전 장관의 품으로 딸 조민영 품으로 돌려 보내 주십시오. 좌고 우면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 주십시오. 대통령님 진심으로 믿고 바라고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계신 5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양산 가셔서 안정된 노년 생활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 종료.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